마갈타국의 빈파사라 왕과 위제이 왕후에게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수행자가 말하길 어느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느 수행자가 죽으면 아들로 태어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행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빈파사라 왕은 결국 그 수행자를 죽였고 정말 그 수행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제이 왕후는 임신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아사세. 훗날 제바달다의 게임에 속아 부왕인 빈파사라 왕을 굶어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아사세 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라한을 해치고 부처님을 해하려는 등의 오역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세 왕은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름이 흐르는 병에 걸립니다. 그때 인도 최고의 신이라 불리는 의사인 기바가 부처님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사세 왕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사세 왕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른 후 부처님은 우선 이치를 가르치신 후 부처님의 광명과 법력으로 아사세 왕을 낫게 하셨습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몸도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약도 주사도 링거도 없이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과거에 잘못을 범했지만 부처님께 전후의 모든 인과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부처님 이제 어찌합니까?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참회하십시오. 부친의 영혼에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어찌 참회하고 뉘우쳐야 합니까?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앞으로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친구는 한 명뿐이니 또 살인을 저지르진 않겠죠. 또한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왜 그런 악인의 게임에 빠졌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를 쌓습니까? 첫째, 이치를 깨우쳐야 합니다. 둘째, 자주 나를 찾아와 수행하고 좌선하십시오. 그렇게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자주 찾아와 배우면서 결국 부처님의 대오법이 되었습니다. 아사세 왕의 이런 일화들은 매우 신기하면서도 듣다 보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죠. 스승님, 온라인 시청자분들도 흥미진진하게 듣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스승님께서 설명하신 인과에 대해 큰 흥미를 느끼고 계시는데요. 제가 온라인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초반부 즈음에 늙은 왕이 악인을 먼저 심은 것은 아닌가요? 당시에 수행자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절대적인 관련이 있죠. 태자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었죠. 사람의 죽음과 환생의 개념을 알고서 일부러 그 수행자를 죽였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죄업을 어떤 죄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살업이요? 그런 죄업은 들어본 적이 없군요. 저도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간절히 원해서 부처님이나 신에게 찾아가 빌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사람의 목숨을 미리 빼앗아 환생을 앞당기다니요? 죽여버렸죠.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그래서 늙은 왕이 맞이한 최후는 아들에 의해 굶어 죽는 것이었군요. 아들 손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목숨을 잃은 것과 같으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일화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불효자가 친구를 죽였다는 내용에 주목했을 겁니다. 정말 이 일의 후반부만 본다면 다들 그 아들이 너무 잔인하고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부모를 죽인 이 큰 죄과는 비할 바 없이 크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지혜가 부족해서 후반부의 이야기만 알았다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비난했을 거예요. 그 어린 왕이 그토록 잔인하고 냉혹하다니. 하지만 만약 이런 지혜가 있어서 앞서 일어난 원인을 먼저 알고 나면 그 늙은 왕도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겠죠. 자살을 강요했으니까요. 정말 그랬었죠. 먼저 자살하라고 강요했는데 수행자가 말을 듣지 않으니 죽여버렸잖아요. 마음이 정말 악랄한 거죠. 정말 악독합니다. 그 진상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오온치성입니다. 오온치성. 오온치성. 오온. 불교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인 색과 네 가지의 정신 요소를 합쳐 부르는 말. 색, 몸, 물질. 수, 느낌. 상, 생각. 행, 행함. 식, 암. 치성. 불길같이 성하게 일어남. 삶의 번뇌가 몇 가지 있죠. 두 분은 인생 팔구를 줄줄 외울 수 있죠. 생로병사.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고통. 내 아이를 원하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운명을 점치는 수행자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들이 어느 수행자의 다음 생으로 태어날 것이지만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3년만 기다렸으면 좋은 인연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요. 자연스럽게 흘러갔겠죠.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부친도 더 자상하게 아이를 사랑했을 것이고 아이도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을 텐데요. 하필이면 치성이 올라서 당시에 못 참고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바람에 잠시도 기다리지 못했죠. 자제를 못했죠. 이건 정말 생생한 설명이네요. 그야말로 오온치성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게다가 늙은 왕은 그 수행자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살심을 품었죠. 실은 그 일이 있은 후 스스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늘 불안했겠죠. 늘 불안해했습니다. 네, 아이가 명이 긴 덕분에 죽지 않았죠. 이런 명을 가진 아이가 부모를 이겨낸 셈이죠. 죽지 않았으니 장성할 때까지 키웠지만 분명 어릴 때는 아이에게 살심을 품었죠. 두 번째 악인이네요. 또 하나의 악인을 심었군요. 또 하나의 악인이에요. 그 인과를 파헤쳐보면 인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네요. 아사세 왕자가 부친을 구금하고 굶겨 죽인 것은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즉 아사세가 태어나자마자 늙은 왕이 어린 아사세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찰나에 시작된 겁니다. 목숨을 잃게 될 인연이 앞당겨진 거죠. 그런 죄과가 계속 쌓이니 그만큼 목숨빚이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왕이 친아들에게도 그렇게 흉악하고 잔인한 마음을 품었으니 실로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일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사실과 상처가 제바달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죠. 아사세 왕을 꾀어낼 기회를 만들어줬죠. 온전한 달걀에는 파리가 앉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만큼 빈틈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악인 외에도 제바달다는 아사세를 손에 넣은 후 반복적으로 아사세를 따라다니면서 세뇌하고 이간질하면서 왕자의 마음을 꼬드겼습니다. 사실 평상시라면 왕후가 말했던 것처럼 왕은 자식을 사랑했을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아버지처럼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악인이 제바달다에게 이용되면서 아사세 왕자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으니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악인은 죄악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자도 고통을 겪는다. 선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선인은 공덕을 누린다. 법구경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들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모순적이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누굴 원망해야 할지 난감하죠. 그럼 조금 더 분석해 볼까요? 온전한 달걀에는 파리가 앉지 않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 부자 사이에 감정적 분열이 있었나요? 전생의 그 수행자는 일단 제외하죠. 기억이 생기기도 전엔 갓난아기 때 부친이 던져주기로 했었죠. 아무도 이 일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사세 왕자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는 늘 엄격하고 근엄했다고 기억했을 겁니다. 그랬을 테죠. 그랬겠죠.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왕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훈육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계승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더 중요시했겠죠. 계승자를 키워내는 과정에서 더 엄격할 수밖에요. 왕위를 잇는 왕자가 훗날 훌륭한 인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을 수 있기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아버지들처럼 각별하고 애틋하게 키울 수는 없었겠죠. 제 생각에는 늙은 왕은 아마도 그런 사랑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 근면하고 성실하게 또는 엄격하게 아들을 가르쳐서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추측일 뿐이지만요.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각자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아버지는 아무리 매일 숨 돌릴 틈 없이 바빠도 웃어주거나 함께 놀아주기도 하죠. 제가 추측하건대 예전의 정반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였을 당시에 그렇게 엄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늙은 왕은 아사세 왕자에게 엄격했고 또 바쁘기도 했을 겁니다. 국정을 살피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자신의 세계로 돌아와 아이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도 엄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철이 없다 보니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사실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아주 잘 분석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꼭 국왕이 아니더라도 자기 회사를 차렸거나 학교를 운영한다면 학교 교장이나 회사의 사장들도 모두 얼마나 바쁩니까? 물론 작은 가게라고 해도 장사가 잘 되고 나면 돈 받으랴, 물건 보장하랴, 그것만 해도 정신없이 바쁘죠. 종일 바쁘게 일하고 나면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돈을 많이 벌었으니 너무 좋다며 방방 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모든 에너지가 고갈됐을 겁니다. 에너지가 사라진 몸에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게다가 돈 버는 일이 어디 그리 쉽습니까? 시비, 다툼, 도둑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 과연 아이에게 미소를 쳐줄 수 있을까요? 온종일 쌓인 피로가 자리에 앉는 순간 몰려들 겁니다. 앉자마자 절로 이런 말이 나오죠. 아, 피곤해. 이때 곧바로 미소를 띠며, 아이고 예쁜 내 새끼, 배우도 아니고 이런 연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너무 지쳤으니까요. 몸이 피곤하면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낮에 쌓인 화, 피로, 번뇌, 압박, 스트레스, 대출 등 여러 문제들이 밥상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하소연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아이가 편식하느라 가지 안 먹어, 고기 껍데기 안 먹어, 뼈 안 먹어, 토마토 안 먹어 라고 하면 자꾸 골라 먹을래? 밖에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나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릇까지 먹을 정도였는데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는 녀석이면 커서 고생도 할 줄 알아야지. 먹기 싫을수록 더 먹어라. 어서 먹어. 잔말 말고. 편식은 안 돼. 이렇게 엄격해지지 않습니까?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왕자의 스승이 숙제를 들고 찾아와서 말합니다. 배아 보십시오.
왕자께서 푼 수학 문제입니다. 총 10문제인데 10문제 모두 다 틀렸습니다. 게다가 지렁이 기어가듯 휘갈겼은 글씨를 보니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 듯합니다. 어찌도 스승을 맞겠사옵니까? 이건 더 안 될 일이죠. 왕이 명했습니다. 회초리를 가져오라. 엉덩이를 때려야겠다. 어찌 스승을 존중하지 않느냐? 다 너를 위해서임을 모르느냐? 아이고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야단친 것만 기억할 뿐이죠. 그 부분만 기억하죠.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 다 아는 아이였다면 부모가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죠. 아직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장 환경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왕궁 분위기는 좋을 리 없죠.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겠습니까? 왕궁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암투와 정쟁, 권력과 모략이 난무하는 곳 아닙니까? 권력을 둘러싼 경쟁과 투쟁이 난무했죠. 그러니 늙은 왕이라고 쉬웠겠습니까? 관리가 쉽지 않았겠죠. 늘 고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표정도 여유롭지 않고 자녀에게도 엄격했겠죠. 자신의 유일한 계승자가 아닙니까? 빨리 자신의 지식을 아들 머릿속에 채워넣고자 했습니다. 어서 이런 지식과 힘을 갖추고 무사히 왕위를 잇기 바랬죠. 사실 좋은 뜻으로 한 것이었고 분명 좋은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헤아리지 못했을 뿐이죠. 아이는 태도만을 보니까요. 맞아요. 지금 스승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접하는 일부 청소년들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은 성장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기에 이르면 아주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죠. 사실 부모님의 잔소리는 모두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밤새우지 말아라, 게임 좀 그만해라, 학업에 지장 없도록 주의해라. 그런데 부모님의 이런 제안들이 아이들의 귀에는 무척 거슬리는 거죠. 이 시기에는 대부분 그동안 자신이 자라온 과정에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금세 잊어버리고 머릿속에는 온통 엄마의 잔소리와 엄격한 아빠의 기억만 남아있죠. 정말 지겹고 지겨울 뿐이죠. 왜 내 가족들은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 사실은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동안 말썽을 피울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관용을 베푸셨는지 말이죠.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처음 병이 나면 어머니는 마음을 졸이면서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줄곧 곁에서 아이를 보살피죠. 밥을 먹을 때 맛이 없다며 편식할 때도 차근차근 설득하고 타이르죠. 맞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청소년 성장기에는 가정환경, 성장환경 외에도 특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교우관계, 즉 친구가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진짜 뜻과 의도를 모른 채 화를 낼 때가 많죠. 하지만 친구와는 나누지 못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어떨까요? 어느 나쁜 친구가 마약을 한다면 그 녀석을 친구로 둔 우리 아이도 마약에 손대지 않기는 힘들겠죠. 친구가 도둑이면 자신은 훔치지 않고 그냥 기술만 배운다고 해도 결국 도둑이 됩니다. 배웠으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성장 환경과 부모의 교육이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매일같이 싸우는 집안이라면 자녀도 결혼 후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겠죠. 그 다음이 바로 교우관계입니다. 약 2500년 전 고대 중국의 고사인 맹모 삼촌을 아십니까? 맹모 삼촌은 맹자의 모친이 맹자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곳으로 거처를 여러 번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친구와 환경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맹자 모친의 이사는 옳은 결정이었죠. 거주 환경에 좋고 나쁨을 선택했던 겁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특히 인근 주민의 인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 동네에 도둑이 득실거리면 내 아이도 도둑으로 자라기 쉽겠죠. 경찰이 잡혀가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이처럼 성장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교우 관계입니다. 성장기는 이런 요소와 환경이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 방법도 맞을 수 없죠. 세상에는 죽어서 천상에 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하나는 죄를 짓지 않고 선행만 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니라. 이 두 사람은 천상에 태어남에 걸림이 없다. 증일 아함경 중에서. 스승님이 말씀하신 친구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늙은 왕이나 왕후 같은 사람들은 과거는 제쳐두고 그 당시에는 모두들 이미 부처님을 따르며 불법을 배운 사람들이었고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죠. 아사세 왕도 분명 부처님을 알았겠죠. 부처님이 중림정사에 계셨으니까요. 그때 제바달다가 찾아와 아사세와 가까이 지내며 부자지간을 이간질했죠. 저희가 앞서 분석했던 것처럼 아사세는 상처들이 남아있었죠. 파리가 앉을만한 빈틈이 있었기에 꼬임에 넘어갔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아사세 본인은 왜 제바달다가 나쁜 사람임을 몰라봤을까요? 이 왕자도 상당히 똑똑했을 텐데요. 제바달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건가요? 제바달다에 관해 제가 하는 말을 말씀드리자면 불교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부처를 해하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제바달다는 어떻게 아사세 왕자의 믿음을 얻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죠. 당시 부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죠? 자비요? 자비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신과 더욱 가깝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고상한 사람들이죠. 자연히 그런 환경과 문화가 형성됩니다. 전통적 브라만, 힌두교의 수행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검소하고 절약하는 수행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배고픔에 쓰러지시지 않았습니까? 양치기 여인의 공양으로 부처님은 몸을 회복하신 후에 다시 좌선하고 선정에 들어 49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죠. 부처님도 단순히 고통을 낙으로 여기는 수행만으로는 정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부처님님이 이 점을 증명하셨죠. 하지만 제바달다는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와 배려, 인자한 사랑, 큰 사랑, 그리고 절약 등 모든 선행을 12년 동안 부처님 곁에서 익혔습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마음으로 자신만의 무리를 꾸려나오려고 했죠. 분열을 주장했군요. 분열이었죠. 제바달다는 자비로운 척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비롭지도 않고 마음도 악독했지만 부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했습니다. 지금이야 역사적으로 2500년이 지났으니 제바달다는 악한 사람이고 부처님은 선한 사람인 것을 알지만 당시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 누가 선하고 악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구분하기 힘들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죠. 직접 내 가족을 해치지 않는 이상 누가 나쁜지 알 수 없죠. 아직 피해를 입기 전이라면 주변 사람들을 둘러봐도 좋고 나쁜 사람을 구분하기 힘듭니다. 좋은 인상을 남겼다면 더하겠죠. 자주 찾아와 위로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다주고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삶의 은인이 될 수도 있죠. 좋은 사람을 넘어 은인이 됩니다. 제바달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식적인 사람이군요. 맞습니다. 길을 걷다가 지렁이를 보면 지렁이를 넘어갑니다. 게다가 지렁이를 촉촉한 흙 속으로 옮겨주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밟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둥지 속 새를 꺼내서 놀면 방생하려고 하니 그 새를 나에게 팔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열심히 자비를 선보였죠. 하지만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꾸며낸 자비였죠. 전부 꾸며낸 자비였습니다. 제바달대 옷을 예로 들면 5, 6년은 갈아입지 않았고 게다가 남이 버린 옷을 주워서 입었습니다. 검소해 보이고 싶었던 거군요. 해지고 낡아빠진 옷을 5년이나 입고 살았으니 사실상 거의 가려지는 부분도 없었죠. 나체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자비롭고 가장 검소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당시 중림정사에 계시면서 부귀한 황제나 황후, 귀족과 거상들의 공양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최초의 사원 건축물인 이 호화로운 중림정사가 황실 정원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황제가 자금을 내어 지어드린 부처님의 궁전이나 다름없었죠. 중림정사의 유적은 지금 봐도 대단합니다. 그 건축의 흔적을 보면 모두 화려하고 진귀한 건축물이었죠. 규모도 아주 컸습니다. 이미 황궁을 뛰어넘었죠. 제바 달다는 이런 생각을 했죠. 저 붓다, 내 사촌이 저러고도 수행자인가? 이런 화로운 건물에서 부귀한 자들의 공양을 누리지 않는가? 제바 달대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탐욕으로 가득 찼겠죠. 실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도 자신은 일부러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걸레 같은 옷을 걸치고 길에 버려다 아무도 줍지 않을 옷만 입는다. 먹는 것은 또 어떠한가? 늘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자비로운 척 애썼습니다. 집도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언변에 능했습니다. 당시 아사세에게 사실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천하에서 제일 유복한 사람이다. 너와 함께 앉아있으면 깨달음을 얻곤 하지. 아사세는 아직 왕자였음에도 왕이나 들을 법한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사실 너의 몸에서 뿜어내는 그 빛과 에너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하구나. 어린 아사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믿었겠죠. 만약 제가 오늘 각진 법사에게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각진 법사의 자기장이 정말 강하군요. 뵙자마자 무릎을 꿇고 싶어지네. 왠지 모르게 어머니보다도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날아갈 때 기쁘겠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니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좋은 사람이요. 게다가 제바달다는 연기도 뛰어나고 말주변도 좋았다면서요?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칭찬 세 마디면 껌뻑 넘어갑니다. 애들은 칭찬 한 마디면 넘어가죠. 환갑을 앞둔 어른이라면 노인들은 남의 말답에 휘둘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와 지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노인들도 죽기 전까지 칭찬을 바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솔직한 말은 한마디도 싫어합니다. 엄마, 사실 엄마는 정말 못생겼어요. 왕씨 아줌마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못하죠. 아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연예인 누구누구나 왕씨 삼촌, 이씨 아저씨랑 비교하면 아빠는 늘 아빠가 잘생겼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훨씬 못생겼어요. 임종을 앞둔 아버지라도 이 말을 들으면 화병에 걸리겠죠. 누가 봐도 못생긴 사람에게 아빠, 사실 아빠는 참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야, 네가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겠죠. 기분이 좋구나. 진작 얘기했으면 유산을 다 너에게 줬을 텐데. 기분이 좋으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임종을 앞둔 90살이 되어서도 칭찬을 바라는 법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칭찬과 사실 중 어느 것이 더 자비롭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건 듣는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자비가 무엇인지를 아는지도 중요하죠. 맞아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죠. 사람의 심리적 약점과 욕망을 이용하죠. 그렇습니다. 타이완과 홍콩에서는 노인들의 연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기꾼들은 아첨을 잘하죠. 맞습니다. 승리에게 빚을 파는 사람들도 있죠. 초특급 사기꾼입니다. 말도 번드르르게 하죠. 빚으로 머리를 빗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정돈하라는 의미입니다. 사고 싶겠죠? 아침, 점심, 저녁용으로 각각 하나씩 사겠죠. 이건 홍보가 아니라 사기 행각일 뿐입니다. 이런 능력을 과연 자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비는 솔직해야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해야 자비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제바달다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사세 왕은 세상물정도 모르고 아직 어린 탓에 꿰매 넘어갔군요. 자기가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중에서
释迦牟尼佛，南无。
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